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중요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드디어 LG 엔솔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인데, 주주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온그 포커스가 맞춰지겠지만,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한번 봐야겠죠?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딱 보합 장세인데 LG 엔솔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과 LG 엔솔의 방향은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전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강했다라기보다 그 외에 이제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삼전과 하이닉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도 좋았고. 물론, 쇼커버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반반 느낌으로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업종에는 사실 반도체랑 바이오만한 게 없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2차전지도 많이 올라왔죠. 예,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삼전이 버티고 있는 반도체의 영역이 조금 더 크다. 예,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 양매수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야 뭐, 고정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지만, 그 외에, 이 다른 기관의 투자자들, 주체들도 전형적인 매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날좀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차트만 봐도 이 구간에 들어왔던 요 거래량 대비 하방 구간에 나왔던 거래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고요. 예, 그다음에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34,000주, 그다음에 창구로 들어온 게 빼면 한 18,000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동시호가에 뭐 진입할 때 대량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매도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통 실적 발표가 이 재료 소멸로 보통 인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의 시장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거의 한 80%, 90%였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 8월이랑 이번 달 느낌은 좀 다릅니다. 확실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고가도 뚫어주고 양봉도 나오고, 예, 이런 액션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는 거,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턴을 처음에 끌어낸 것도 사실 실적이었죠.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금리는 얼추 다 올라왔단 말이죠. 예, 5% 근접까지 이제 11월, 12월 진행이 되면은 끝나기 때문에, 사실 12월 금리 인상분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예, 이거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예, 일단 뭐 인플레를 잡고 못 잡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인플레가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빠르게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 상황을 경제가 버텨낸다 하면은,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플레가 어쨌든 간에 저는 고점을 얼추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안 내려오는 게 문제지, 이게 고점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만 않으면은 분명히 연준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이 스탑을 시켜놓고, 왜냐면은 이게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목표한 바까지는 다 올려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장들이 따라올 수 있는 좀 텀을 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일단 그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LG엔솔이 재료 소멸의 관점을 받는다라고 했으면은, 오늘 이런 식으로 윗꼬리보다는 차라리 양봉을 채워놓고 내일 시가를 한번 띄우지 않을까. 예, 아니면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액션을 크게 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매도턴을 잡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실적 발표 전에 이 전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뚫었다는 거는 제가 볼때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받아준 느낌? 예,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 실적 발표를 아 제로 소멸 이제 끝났다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게 뻔한데 요즘 시장은 좀 예측과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LG엔소를 실적 발표를 재료 소멸로 만약에 그 인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캔들을 한 이 정도에 붙여놔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냥 쌍봉 맞고 시가 살짝 뜨고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위쪽으로 3% 4%까지 양봉을 보여주고 심지어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패턴이 달라요. 예, 패턴이 다르긴 합니다. 과거에 이제 방산주들 고점 찍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양봉 만들어주고 조정봉 주고 기대감 뿜뿜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가 띄우고 밑으로부터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늘 LG엔솔이 보여준 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물론 뭐 LG엔솔이 지난번에 실적이 막 진짜 시장의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충족시켜주는 예,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LG엔솔은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고 또 미국의 가장 먼저 이 베이스 기반을 잘 만들어 놓은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이 2차전지 점유율도 중국을 제외하면 물론 중국 제외하고 보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예, 중국 제외하면은 1등이고 중국을 포함시키면은 거의 뭐 2등 예, 점유율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뭔가 반수혜가 우려되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실적은 저는 이 앞구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LG엔솔을 밀어버린다 하면은 반도체에 그만큼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지수 방어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그런 시장 포지션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반등장 저는 좀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은 LG엔솔이 조금 더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어차피 반도체들이 상방탄을 잡아줬기 때문에 LG엔솔이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주체의 매도가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윗꼬리 달린 게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좀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여기 또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카톡 채널 추가하시면 장전에 오늘의 이제 메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주도주 될 만한 예, 그런 종목들 딱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 정리해가지고 장전에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것들 체크해봐야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또 보내드리고 있고 장마감하면은 이제 브리핑 예, 요약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던 무료 추천 종목 요거 딱 추가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허브경제TV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료추천 종목을 내가 뭐 진짜 영혼의 배팅 이런 걸 하라고 이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에서 심플하게 또 되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가 이 힘 있는 종목들 안내해서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받아보시면은 이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혜택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또 수고 많으셨고 윗꼬리 나와가지고 아 진짜 내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와 반대의 움직임을 늘 요즘 시장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